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북극이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 지구에서 상공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붉게 나타난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지역, 이렇게 파랗게 있는 지역, 깨끗한 지역은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지는 않고요. 굉장히 농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뭔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죠. 특히 이런 지역은 뭔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유럽입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입니다. 산업화가 정말로 급격히 발달한 그런 지역들,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날씨에 따라서 그것이 전 지구로 이렇게 섞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도 지구온난화가 우리 인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지구온난화의 대부분의 소스들이 여기서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리 기후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무엇이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냈는가라고 물어보면 97%의 과학자들이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 그러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우리 인간 때문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오늘 많이 등장할 정부 기관인데요. IPCC. IPCC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만들어내는 IPCC 보고서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지금 IPCC 보고서는 5차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IPCC 보고서 4차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IPCC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보시는 분이 2007년 당시에 그 전 IPCC 의장이신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님이시고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잘 아시는 분 계시죠? 미국의 클린턴 정부 부통령 엘고어 씨입니다. 이 두 분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어 엘고어 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노벨상 수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수상 연설 할 때 2013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엘고어의 과학 자문인 위슬로 마슬로프스키라는 그 과학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2012년 북극 얼음은 오히려 2013년에 더 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뭐야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듯이 북극의 얼음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구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단순히 내려가기만 한다면 이견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지구는 얼음도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렇게 는 것이 지구온난화가 거짓말이야 라는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차우리 의장, IPCC는 2035년경에 히말라야의 빙하가 모두 녹아 없어질 것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 IPCC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정말 과장되었음이 밝혀져서 파차우리 의장이 굉장히 곤혹한 지경에 빠지고 이것을 빗대어 빙하 게이트, 여러분 워터 게이트 사건 아시나요? 루즈벨트 대통령 하야한 사건? 그거에 빗대어 빙하 게이트 사건이라고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들을 봤을 때 우리 정말 과학자들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정치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빙하 게이트 이후에
50%의 미국민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정말이 인간활동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무려 50%의 미국민들이 그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이분들의 파급효과는 엄청났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빙하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빙하 예를 들어보시면 빙하는 끊임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04년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걸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지 너무나 과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 우리 그 대중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15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구온난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아주 팬시한, 아주 멋진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래픽에 이런 질문들을 하면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료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확한 근거가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기에 지구온난화 이론이요. 여전히 상반된 의견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여드렸듯이 97%의 기후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는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97대 3이 정말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논쟁이라는 것은 한 50대 50은 돼야 논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아까 파차오리 의장이라든지 알고의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옥석을 가려내야 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굴뚝에서는 화석연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강연장으로 오시는 그 교통수단에서도 화석연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잡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틀리지 않는 진실들만을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는 어떨까요? 지금 지구 온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는 급속히 온도가 증가했는데요. 보시면 산업혁명 이전과 지금 1000년부터의 빨간 선이 지금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몇 도였죠? 약 13.7도. 근데 지금은 벌써 14도를 넘어서서요. 2015년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5도까지. 그 상승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13.7도에서 1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1.3도 정도 상승한 거죠. 이게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 같으시죠? 잘 안 하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구의 체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구의 체온이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 산업혁명 이후에 100몇십 년이라는 시간은 전체적인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1.3도가 상승했다. 이것은 지구한테 굉장한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맞아서 작년에 드디어 파리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하면 지구 평균 온도 2도씨 이상 못 올라가게 우리가 합심해서 막아내자. 벌써 1.3도 올라갔지만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서 막아내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이 제시하는 그 한계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온도, 이 숫자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 15.7도, 지금 현재 우리 상황 15도,
산업혁명 이전 13.7도. 그렇죠? 네. 자, 우리 지구온난화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그러면 인간 활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과거에 지금보다 인간 활동이 없을 때 지금보다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별로 인간 활동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보다 뜨거운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열심히 얼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얼음 기둥 속에는 과거 지구 온도의 기록이 고스란히 묻혀져 있습니다. 우리 극지연구소 연구원들은 이렇게 과거에 지구 온도가 어땠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린랜드에도 이렇게 가고요, 몽고에도 가서 얼음 기둥을 얼싸안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둥 하나에 지구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구소로 가져와서 잘게 잘게 잘라서 살펴봅니다. 결국 그러면 깊이 있는 얼음은 지금 생긴 얼음이 아니라 과거에 생긴 얼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얼음을 잘 녹여서 거기에 있는 공기방울의 공기 성분을 잘 분석을 하면 과거에 우리 지구 온도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과거의 지구 온도의 변화는 과거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는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여러분 빙하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구는 끊임없이 빙하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가 변해왔습니다. 빙하기 때는 약 8.5도, 간빙기 때는 14도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가 변해왔습니다. 우리 인류가 언제 등장했을까요? 먼 우리 조상들 유인원부터 뭐 베이징 원인 이런 데까지 가면 약 8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인류의 현생 인류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는 바로 마지막 빙하기 때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때 우리 인류가 등장을 해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따뜻해지는 동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문명 굉장히 활발하게 꽃피우면서 인간은 기후에 종속돼서 문명을 꽃피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드디어 인간이 지구의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파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우리 인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얘기했던 15.7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가 우리에게 곧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온실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급격한 온도 증가가 이 파란색 커브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 CO2,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아,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온도와 이산화탄소 뭔가 일치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 확실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로 지구온난화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도가 뜨거워져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사이다 있잖아요. 사이다를 실온에 이렇게 놔두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맛이 없어지죠. 왜 맛이 없어질까요? 사이다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 온도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서 밍밍해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일이 지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들어갔다가 땅에도 들어갔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폐 속에서도 나오고 우리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도는 탄소순환이라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커브가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때문이야라고 과학자의 양심적으로는 양심상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다른 그림을 하나의 그래프에 그리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정말 지구를 덮이고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물리 법칙에 의존해야 됩니다. 과학자로서 연력학 법칙, 에너지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단히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가서요. 자,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가열은 5.35 곱하기 로그 CO2 나누기 280.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제 강의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 수식이 뭐냐면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이렇게 증가했을 때 우리 지구가 얼마나 열받나.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아주 보석 같은 수식입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시면 요즘 뭐 핸드폰에 다 계산기 있죠? 이거 충분히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지구를 덮이는지 충분히 여러분들 힘으로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 수식에 있어서는 많은 기후과학자들이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400. 딱 넣으면 값이 1.9 와트 퍼 스퀘어미터입니다. 아나다우시죠? 아까 실험을 우리가 통해서 좀 와닿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듯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좀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바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꼬마 전구입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꼬마 전구 하나 사는데 1,000원에서 할인해서 930원 정도 하네요. 이 꼬마 전구의 전력량이 2와트, 2와트입니다. 아까 1.9와트랑 비슷한 양이죠. 그러면 아까 1.9와트 퍼 스퀘어 미터라는 것은 이 꼬마 전구를 이렇게 전 지구상에 1제곱미터에 하나씩 이렇게 톡톡톡톡 박아놓는 정도의 열량이다. 좀 와닿으시나요? 이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울까요? 별로 안 뜨거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면 온실 효과가 바로 이런 정도인데 이번에는 미래에 이산화탄소가 산업혁명 때보다 무려 두 배나 증가한 지금 현재는 400ppm인데 560ppm이 됐을 때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과학자들이 대부분 한 2100년 정도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우리가 적당히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면 뭐56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7와트가 됩니다. 3.7와트. 조금 더 많이 잡아줘서 4와트라고 치고 꼬마 전구를 지구에 다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씩 박으면 되겠죠? 예. 온실 효과는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지구 뜨거울까요? 뜨겁지 않을까요? 이런 지구의 온도는 과학자들이 또잘 계산을 해냈습니다. 약 지금보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1.2도 상승.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구 온도는 15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가 안 됐죠. 지금 지구의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00ppm 근처입니다. 아직까지. 400ppm 근처인데 이산화탄소가 두 배가 돼야지만 온실 효과가 지구의 온도를 약 15도 가까이 올릴 수 있는데 벌써 15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만약 과학이 맞다면 온실 효과만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이 결론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온실 효과만으로는 우리 지구 온난화를 전혀 설명할 수, 전혀는 아니고요. 온실 효과의 전부를, 지구 온난화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온실 효과는 지구 온난화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구 온난화 왜 생겨요? 온실 효과 때문이요.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더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지구에 숨었습니다. 우리 지구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구가 이 지구 온난화, 온실 기체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스스로 계속 증폭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여기 기타 세 대가 있습니다. 이거 전자 기타죠. 여러분들 전자 기타 한번 쳐보신 적 있으신지요? 전자 기타를
이 뒤에 있는 앰프에 달지 않고 그냥 치면 통기타보다 소리가 훨씬 작습니다. 소리가 아예 안 나죠. 그죠? 바로 이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는 바로 이런 앰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가 조금 더러워진 것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도 있고 조금 증폭시킬 수도 있고 과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이렇게 증폭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증폭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입니다. 나무, 구름, 얼음 모두 그런 증폭작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극의 얼음입니다. 자, 지구온난화 이전에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온실효과 때문에 1.2도 상승, 조금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녹으면 검푸른 바다로 태양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얼음은 흰색이니까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데 바다는 검은색에 가까우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자, 그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얼음이 더 녹겠죠. 얼음이 더 녹으면 햇빛 흡수가 증가하겠죠. 햇빛 흡수가 증가하면 온도 증가하겠죠. 언제까지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과학자들이 부르는 용어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드백, 되먹임 현상, 우리나라 말로는, 혹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저는 증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구가 스스로를 온도를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지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는 온난화를 증폭시키는 과정들도 많지만 우리 지구에는 오히려 온난화를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이 지구온난화가 돼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증발이 많아지겠죠. 증발이 많아지면 구름이 많아지겠죠. 구름이 많아지면 햇빛을 반사시키겠죠. 햇빛을 반사시키면 지구는 다시 식겠죠. 이것은 바로 영어로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음의 피드백,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온난화를 약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우리 지구 스스로를 얼마나 증폭시키는지 우리 자연계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일인데도요.